보도록 할게요. 인권보장의 역사랑 헌법의 역할. 자,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가 나왔냐면, 인권, 그 다음에, 인권보장의 그 역사를 보면, 18세기 후반, 근대 이전, 산업혁명 이후, 2차 세계대전, 20세기 후, 뭐, 이렇게, 그지? 다섯 개로 나눴네, 그지? 역사를. 그지? 어느 시대인가 보고. 헌법과 인권의 관계,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들, 그죠? 저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한번 봤어요. 이대로 한번 가자. 22쪽에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니라고 되어 있어.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져.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이고 천부인권이고 일시적인 거. 이거 무슨 너무 초딩틱한 문제네요. 그죠? 나머지만 보면 되겠네요. 자연권이고요. 천부인권, 하늘이 주어진 거고요. 보편적인 거예요. 불가침 권리예요. 답은 3번. 일정 기간만이 아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항구적이다. 그지? 항구적이다. 이게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인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두 가지만 고르면 되겠네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면 좋겠죠. 이건 당연한 거니까. 한국가의 최고 헌법에 의해서만 이게 조금 그지 있으 이것 때문에 안 되네. 탈락. 그지? 탈락.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아, 이게 좋네. 그지? 답은 2번 갑니다. 인권 의식의 성장 과정인데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번에도 두개 고를 거예요. 인권의 역사 그거에서 옳은 거두개 골라래요. 근대 시민혁명 결과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모든 사람들이 가져? 일단 아닌 것 같아. 100% 그지? 응? 근데 이 결과 누가 선거권을 가졌는지는 알아야 되겠네. 그지? 맞아요. 이건 절대 아니야. 산업화로 인한 불평, 산업화로 잘 사는 새끼 잘 살고 못 사는 새끼 더못 살게 됐죠. 그죠? 사회권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왠지 확실히, 그지? 맞는 것 같아요.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게 세계인권선언에서 평등권이 최초로 규정됐다. 이게 맞아요. 답은 4번이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미안, 미안. 평등권이 최초로 규정된 게 뭘까요? 찾아볼게요. 아까 뭐가 있었지? 시민혁명의 결과. 시민혁명의 결과, 그지? 이런 게 보장되었는데, 여전히 성별과 재산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됐어요. 그죠? 노동자, 여성, 흑인이에요. 또, 재산에 따라 제한을 받았으니까 돈 있는 남자들만 받은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건 체크했고요. 또한 가지 뭐 체크해야 되지? 평등권이죠, 평등권.
아까 세계 인권 선언이 하나 나왔었죠, 그죠? 뭐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평등권은 그 전이에요. 그러면은 옆에 볼게요. 자료 1번 보면요. 평등권이라고 딱써 있지는 않네. 프랑스 인권 선언 볼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평등권이 써 있어요. 그죠? 평등권이 프랑스 인권 선언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미국 독립 선언 문제에 있나? 미국 독립 선언. 그냥 이걸로 보고 넘어가죠. 자, 시민혁명 과정에서 등장한 미국 독립선언과 프랑스 인권선언에는 자유권하고 평등권이 써 있어요. 알았지? 두 곳에. 그래서 일단 세계인권선언은 아니었고요. 답은 4번이에요, 4번. 니은하고 리을이에요. 최근에는 여러 집단이나 국가들이 보호협력 해야 보장될 수 있는 연대권이 강조되고 그치? 그다음이 순서대로 해라. 순서 문제가 하나 나왔네요. 이런 문제는 나올 확률이 높죠. 일단은 뭐가 좋을까요? 영국 대헌장이 좋겠네요. 그 다음이 뭐가 좋을까? 미국 독립선언하고요. 그 다음이 프랑스 갑니다. 독일 갑니다. 그 다음에 세계인권선언 갑니다. 이거 위에 있던 거, 이 순서죠. 영국 대헌장, 미국 독립선언, 프랑스, 독일, 세계. 영국 영미푸독 세계 그지 맞아요? 영미푸독 세계 인권선언 이렇게 가네요. 순서 그죠? 순서 그다음이 위에 내용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문서는 뭐니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 최초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뭘까요? 뭘까? 세계 최초로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국가가 뭐냐면요, 사회권에 관한 거예요.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건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에요. 알았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4였거든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산업혁명 이후에 빈부격차, 실업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해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대됐어요. 일굴 우리 3.1운동이 일어난, 그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뭐요? 사회권이 최초로 규정이 되었어요. 자, 다음은 인권사상에 기여한 문서의 내용인데요. 밑줄 친 건데 틀린 것을 하래요. 인권사상에 기여한 문서요. 프랑스 인권선언이에요, 이거. 이건 프랑스의 인권선언이에요.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천부 인권사상이죠. 맞죠? 이건 맞아요.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거다.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죠? 1세대 인권이에요. 억압에 대한 저항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그지? 저항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가의 국민이 국가 권력의 근원인데 4번이 뭐가 틀려? 이건 아니죠.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건 사회권 같은 거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조금 아까 했던 거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3번 갑니다. 인권보장이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세계대전으로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자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게 됐어요. 48년에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어요. 인권보장을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인권이 아닌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 인종, 여성, 아동, 전쟁 재난으로 인한 난민이 증가했어요. 여성, 장애인, 아동.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인권이 아닌 것은 뭐냐? 그죠? 교육을 받을 권리는 뭐예요? 뭐예요? 사회권이죠? 이 문제거든요. 역사에 따른 인권의 분류.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인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 인간답게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사회권이었고요. 나머지들은 연대권이에요. 연대권. 여성, 장애인, 아동, 난민 이런 거 같이 해야 돼. 그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대권이에요. 연대권에는 민족이나 집단들의 자결권,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이런 게 연대권이에요. 자, 우리나라 법의 단계를 나타낸 거예요. 가해에 해당되는 건 제일 위에 있는 건 헌법이고요. 헌법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헌법 골라라. 두 개 골라라. 2번. 국회만이 개정하는 2번? 아니에요. 국회만 개정 아니에요.
안. 아직 결정 안된 거야. 국회에서 땅땅땅이죠. 이건 대통령도 할수 있어요. 이 만자가 들어가 있으면 항상 문제를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쟤는 탈락.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학습 목표가 인권 보호 장치로서의 헌법이에요. 틀린 학생은 누굴까요? 이거요. 헌법을 수시로 수정하는 건안 되는 거야. 헌법은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어요. 막 복받고게.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그짓 했잖아, 지금. 지 힘으로 대통령 된 사람들. 박정희, 그지?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응? 그죠?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회의결, 국민투표, 알았죠? 4번.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내용 변화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골라라. 아무튼 틀린 걸 골라래요. 유신헌법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확대된 게 아니죠. 지 멋대로 한 거죠. 지가 독재하려고. 유신헌법에서는 국가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됐어요.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게 유신헌법.